예전에 스매싱 제가 강습 한번 했었는데 스매싱 강습을 유튜브에 올리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스매싱은 강하게 힘을 만드는 라켓 뒤에서 백스윙을 만드는 이런 스윙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생각보다 때린 힘도 각이 없이 이렇게 뻗어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드레싱이라고 하죠. 드라이브 높이에서 스매싱이 가는 스매싱은 강한 것보다는 각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이 뻗는 이유는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갖고 타점을 우리 예전에 클리어 치는 손목이 누워있는 각도에서 내려버리는 손목이 먼저 넘어가야 되는데 라켓 면은 뒤인 상태에서 팔로 강하게 펴버리니까 공에 맞는 힘이나 파워 소리는 좋게 나오지만 공이 각도 없이 그냥 뻗어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면이 뒤에서 테이크백 만들고 손목 자체가 여기 잡아채는 느낌으로 공을 쳐줘야 되는데 이 잡아채는 동작이 없이 그냥 그대로 팔하고 같이 가는 거죠. 천천히 하자면은 여기까지는 같은 방법이지만 나올 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손목이 풀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목이 풀리면서 손목으로 잡아 채줘서 이 라켓 머리로 라켓을 채줘서 공의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잡아 채는 동작 손목이 풀리는 동작이 없이 그냥 라켓하고 팔하고 같이 내려친다 그러죠. 망치 때리듯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망치도 이 손목을 이용해서 톡톡톡 때리다 보면은 이 팔의 움직임보다는 망치의 무게 힘으로 공을 누르면은 더 빨리 떨어져, 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라켓도 마찬가지, 망치도 마찬가지. 무거운 무게를 갖고 공을 때릴 때 항상 이 라켓, 망치 무게로 움직였을 때 더 강한 힘을 내는 것처럼 배드민턴 스매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닥으로 가면 이 팔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라 해야죠. 도구. 배드민턴 체가 떨어지게끔 공을 쳐주셔야 돼요. 항상 체가 떨어진다. 이 팔도 밀어버리면 공이 좀 멀리 가게 돼 있거든요. 멀리 가요. 각이 없이 이렇게. 하지만 내 힘은 간단한 얘기죠. 마시고 조금 더 클리어 타점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서 스냅이 잡아 챌 수 있게끔 눌러주는 거예요. 강하게는 필요 없어. 강하게는 필요 없고 툭. 이 손목이 앞으로 넘어갔나 라켓이 넘어갔나를 찾으셔야 돼요. 라켓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임팩트 순간에 어느 정도 그립을 잡아주는 악력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그게 끝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또 부작용 잘못할 수 있는 게 손목을 가져가게 손목만 갖고 꺾어버리면은 거긴 완전 바닥으로 가요. 약간 앞으로 밀어주면서 손목이 라켓이 넘어가나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 라켓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체크. 두 번째는 내가 너무 과하게 손목을 쓰지 않았나 어깨, 팔꿈치, 라켓이 다 따로 움직여야 돼. 근데 같이 가지는 않았나 팔을 피고 치게 되면은 같이 간단 말이야. 스매싱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라켓이 떨어졌나 두 번째 라켓하고 팔하고 같이 났나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고 각이 있을 때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라켓 드라이핑 연습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배운 스윙을 갖고 드라이핑 연습 항상 임팩트 순간에는 어느 정도의 압력을 잡아준다 잡아주셔야 스매싱이 강하고 각도가 나올 수 있게 스매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Tá. 2. Tá feio. OK.
스매싱 나이스. 굿샷! 보세요. 우리 열과 있을 거예요.